주말 사이 전해진 주요 국내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본에서 G7 회의가 열렸죠. 해당 회의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탈탄소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겠다라는 참여 의지를 밝혔고요. 또 그린 공적 개발 원조로 불리는 그린 ODA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후클럽은 2020년도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만들어서 직접 운영 중인 상황이고요. 탈탄소 정책의 경제적 이익 악화로는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린 ODA와 관련된 확대 추진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다양한 녹색 산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국제사회와 혁신적 녹색 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ODA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 그리고 탈탄소 관련주들이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개장 이후의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지만 K칩스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K칩스법이 향후 5년간 13조 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감면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법 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 중에 총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K칩스법 개정에 따라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한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를 그리고 중소기업은 25%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설비 투자 증가분 감면 추적액인 2조 원이 합산이 된다면은 이 5년 동안의 감면액이 총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재부는 기업 비밀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체적인 국가 전략 기술 투자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대주주 그리고 고소득 노동자는 누릴 수 있지만 세수 부족은 결국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 형태로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우선 K-칩스법을 통한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장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굿모닝 뷰를 통해서 현대차가 러시아의 공장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에는 또 다른 엇갈린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장을 매각해야 하지만 오히려 올해 다시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에 달하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GM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량이 30만 대까지 늘어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현대차가 두 공장을 카자흐스탄 기업에게 매각할 것이라는 국내외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놓고 러시아 재무부가 만약 외국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면은 시장 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추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철수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아직 회사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50가 스포티파이의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워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간 리스너가 3,400만 명의 뉴피크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앞선 5월 초에도 데뷔 170일 만에 월간 리스너 3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단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2년 블랙핑크가 세웠던 기록까지도 갈아치우면서 현재 K-POP 걸그룹 1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빌보드 핫 100에 8주 연속 진입한 상황이고요. 영국에서도 오피셜 싱글 차트 탑 100에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을 향한 과정인 가운데 50-50가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자 국내에서는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관한 상장사들이 엮여 있어서 관련돼 있지 않은 종목까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50-50의 유통사는 워너뮤직이었는데 외신의 보도 오류로 지니뮤직이 상한가를 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관련주 찾기에 보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